아, 여기 봅니다. 자, 컴마 다음에 위치 오는 거는 약간 자연스러워, 그지? 컴마 위치는, 그지? 컴마 위치. 그런데 그것을 싫어했다. 맨인데, dealing with, deal은 항상 with랑 쓰이지, 그지? 다루는 사람이. 자, 동사에 S 붙냐, 안 붙냐? 이거는 확인해봐야 되지, 그지? 자, 이게 주어가 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예원이 이거 주어가 뭐냐? 그지? 메모리스 주어잖아, 그지? 여기에 뭐 붙어 있지? S. 동사 S? 안 붙어야지. 답은 3번이지. 자, 이거 다 읽으면 안 돼, 그지? Decide 뒤에는 미래지향적인 동사니까 뭐야? To 왔지, 그지? ing 오면 안 돼요. So 되시지, 5번은 그지? So that. 그지? 너무나 오래 걸렸어요. 컴마 대신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컴마 대신 앞에 관계대명사 되실 때야. 컴마도 못 쓰고 전치사. 자, 안 됩니다. 오케이. 전치사나 컴마는 관계대명사 대 앞에 모두야. 자, 근데 in 대시라고 쓰이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아니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쓰일 때 in 대시를 씁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이때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자,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치 않은 것은. 반대말이 좀 강한 애들이 되겠지, 그지? 반대말을 주로 찾아보라고 그랬어. 어쨌든 이건 읽어봐야 되겠지, 그지? 그지? 지금 반대말이 좀 심한 게 wrong, similar 이거지? 비슷한, 다른. 자, people innately 내재적으로 incline to 자, 뭐뭐에 치우친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아예 안 켰어. 많은 사람은 내재적으로 inclined,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는, 뭐뭐에 치우쳐 있어. To look for, 찾는 거지. Causes, 뭐야? 어떤 이유들, 원인들을 찾아. 그지? Of event, 어떤 사건들에. 그래서 형성해, 만들어내, 설명이나 이야기들. This is one reason, 이것이 하나의 이유야. Why 생략이지, 그지? Storytelling is such a persuasive medium. 자, 스토리텔링이 그렇게도 persuasive 하면 뭐야? 설득력 있는 매체인 거야. Stories resonate with our experiences and 자, 이야기들은 resonate with 하면 뭐야? 떠올리게 한다 우리의 경험들을, 그지? And provide 제공해 줘요. Examples of new instances. 새로운 어떤 경험, 뭐 경우들의 예들을 제공해 줘요. From our experiences and stories of others, 우리의 경험들과 다른 이들의 이야기들로부터 we tend to 우린 뭐뭐하는 경향이 있어. Form 형성하는 경향이 있어. Generalizations 하면 뭐야? 일반화였지, 그지? 일반화. About the way people behave and things work. 자, 어떤 방식이지? 방식에 대해서. 자, 여기 how 생략이지. 사람들이 행동하고 and things work. 어떤 상황들이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화를 한다. We attribute causes to events. 자, attribute은 뭐야? Attribute이 뭐야? 많은 우리는 어떤 원인들을 어떤 사건들에 뭐라고 돌리는 거야?
탓이라고 돌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있다? 어떤 원인들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And as long as these cause and effect, 이러한 cause and effect가 뭐야? cause and effect. 인과하고 관계지, 그지? 그지? 이런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 영향, 원인과 결과의 pairings, 자, 이 짝은 make sense. 자, 말이 된다는 말이야. We use them for understanding future events.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해요. For understanding, 뭐 하는 것을 위해서, 이해하는 것을 위해서, 미래의 사건들. Yet, 그러나, these casual attributions, 자, 이러한 일반적인 attribution은 뭐야? 응? 귀속? 이러한 일반적인 귀속은 are often mistaken. 자, 자 이렇게 일반적인 귀속이라고 하면 말이 어렵고 일반적인 한국말을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적인 귀속? 그래 뭐를 뭐의 탓이라고 돌리는 것이야 어쨌든 이런 일반적인 귀속은 are often mistaken 자 mistaken 된단 말이야 실수란 말이야 sometimes they implicate the wrong causes 때때로 그들은 뭐 한다 의미한다 말이야 뭐를 연관시킨다 말이야 뭐를 잘못된 원인들을 그지 잘못된 원인들을 연관시킨다 and for some things that happen 자 There is no single cause. 그리고 for things, 자, 어떤 것들에게 있어서 that happen, 일어나는 것들에게 있어서는 there is no single cause. 단 하나의 원인만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 그지? 단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Rather, there is a complex chain of events, 복잡한 어떤 사건의 쇠사슬들이 있다, 막 연결고리들이 that. 근데 그것들이 all contribute. 자 여기서는 대시 꾸며주는 건 뭐냐? 앞에 나오는 전치사 구가 아니고 예가 아니고 뭐다? 요거 되겠지 그치? 이거 꾸며주는 거 항상 앞에 전치사구로 꾸며주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복잡한 어떤 연관 고리들이 있단 말이야. 그 모든 것들이 contribute to the events. 자 공헌하다 이거. 보탬이 되다. 도움이 되다. 자 그 모든 것이 그 결과에 contribute, 기여한단 말이야. If any one of the events would not have occurred, 자, 그 사건들의 어떤 하나라도 would not have occurred,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the result would be, 그 결과는 어땠을까? 달랐겠지. 그지? different가 들어가야 되겠어. 그지? But even when there is no single casual act, That doesn't stop people from assigning one. 자, 그러나 심지어 there is 어떤 하나의 뭐가 없을 때조차도 단 하나의 원인적인 행동이 없을 때조차도 That doesn't stop people. 자, 그것은 사람들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하나를 할당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뭐를 만들어내려고 해? 원인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자, leaving, 떠나는 상황이지, 그지? 떠나는 상황이야. I return to my car only to find. 자, only to는, 결국, 뭐뭐 했다, 이거지. 그지? 나는 차를 떠났는데, 결국은 알게 됐어. That I'd locked my car key 자, and cell phone inside the vehicle. 자, locked my car key, 무슨 말이야? 차 키를 뭐 했다? 차에다가 두고 잠갔다 말. 이제 head PP야, 그지? 자, return 한 return 했던 게 과거인데, 그지? head locked 잠가놓은 거는 뭐야? 그 전이지, 그지? 그래서 head PP 썼다 말. And cell phone inside the vehicle. Vehicle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vehicle이라고 하지. A teenager riding his bike saw me kick a tire in frustration. 자,
한 10대가 써, C, A, B지, 그지? 봤어. 그지? 바이크를 타는 한 10대가 내가 타이어를 차는 것을 봤어. In frustration. 짜증나면서. 그지? Frustration은 좌절이라고 보통 사전에 나와 있는데, 뭐, 좌절. 실제로는 짜증. 뭐, 이런 뜻이야. 어떤 일이 안될때 나는 짜증. What's wrong? 뭐가 문제나? I asked. 내가 물어봤어. He. 그가 물어봤어. 자, 이거는 지나가는 애지, 그지? 10대. I explained my situation. 나는 나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But even if I could call my husband, I said he can't bring me his car key since this is our only car. 자, even if는 설령 뭐뭐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야. 그지? Even if. 자, 이거는 가정을 상황에서 주로 얘기. 뭐할때 가정. Although는 가정이 아니고 실제 비록 뭐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쓰이지만 even if는 주로 가정할 때 주로 많이 써요. 자, 뜻은 비슷해. Even though, even if, although 다 똑같지만 though, even if는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할 때. 내가 내 남편에게 전화를 할수 있을지라도 he can't bring me his car key. 그가 그의 car key를 가져올 수 없어. Since this is our only car, 이게 우리의 유일한 차기 때문에, I said. He handed me his cell phone. 그는 건네주었어. 여기서 누구지? 지나가는 애지? 뭐지? 그는 나에게 셀폰을 건네줘서요. The thoughtful boy said. 자, thoughtful은 사려 깊은이야. 뭐라고? 사려 깊은 소녀가 말했어요. Call your husband and tell him. 자, 남편에게 말하고요. 말해주세요. I'm coming to get his key. 내가 그의 키를 가지러 간다고. Are you sure? 확실해? 이거지. That's 4 miles round trip. 자, 그것은 왕복 몇 마일? 4마일이야. 1.6마일이니까 3.6km가 넘네.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세요. An hour later, he returned with the key. 그는 자전거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I offered him some money. 자, 여기서 his key는 남편이지, 그지? 그지? 자, 나는 그에게 약간의 돈을 제공했어요. 제의했어요. But he refused. 그러나 그는 거절했어. Let's just say I needed the exercise. 단지 한번 말해보자. 그냥 내가 운동이 좀 필요했다고 합시다. 이랬지. He said. Then, like a cowboy in the movies, 자, 영화에 나오는 카우보이처럼, he rode off into the sunset. 자, sunset. 뭐야? 황혼 속으로. sunset, 뭐지? 해 지는 걸 뭐라고 하지? 일몰. 일몰 속으로 사라졌어요. 자, 하나의 CEO가 가졌어요. 하나의 루틴을. 이게 이 문장의 전부야. 그지? 근데 여기 실리콘밸리의 가장 혁신적인 회사들 중에 하나에 있는, 그지? 이 CEO가 가졌는데, what? 어떤, would seem like. 자, 보일 것 같은. 보일 것 같은, 그지? 자, 하나의 지루하고, 크리에이티브 킬링, 창의성을 죽이는 루틴과 같이 보일 만한, 소리, 여기 것을 가졌다 이거지, 그지? 루틴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의 지루하고 창의성을 발산하는 루틴처럼 보일 만한 어떤 것을 가졌어, 그지? He holds a 3-hour meeting. 그는 3시간의 미팅을 가져. That starts at 9 a.m. 자, 창의적인 회사인데, 혁신적인 회사인데, 이 회사의 CEO가 상당히 보링하고
아주 창의성을 죽이는 루틴과 같이 보일 어떠한 것을 가졌단 말이야. 그게 뭐냐? 하나의 3시간짜리 미팅이야. 지루하고 창의성이 없는 미팅 같이 보인단 말이야. One day a week. 일주일에 한 번. And it is never missed or rescheduled. 자, 그것은 절대로 생략되거나 혹은 제 시간이 재조정되지 않아. 스케줄이. At a different time. 매일 똑같이 열려. It is mandatory. Mandatory 하면은 뭐야? 필수적인, 그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꼭 가야 되는 거야. 그지? So much so. 너무나 그래서 that even in this global form, all the executives know never to schedule any travel that will conflict with the meeting. 자, 너무나 그래서 so much. 너무나 그래서 so that 그래서 even 심지어 이 국제적인 회사에서 모든 경영자들이 know 안다. 자, never to schedule 절대로 일정을 잡지 않을 것을 안단 말이야. 어떠한 여행도 자 그런데 그 여행이 이러한 미팅들과 conflict 뭐야? 대립을 하는 여행. 그러니까 이 미팅과 겹치는 여행은 절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지. At first glance, 처음에는 우선 힐끗 보기에는 대충 보면 there is nothing particular unique about this. 자, 띵으로 끝나는 거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지. 자, 유니크가 꾸며주는 거지. 특별하게 독특한 것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But what is unique is 독특한 것은 여기서 것이지, 그지? The thing 대시지. 뭐다 이게 뭐다? The thing that. 자, 독특한 것은 is the quality of ideas. 자, 아이디어의 어떤 질이야. That comes out of. 자, 근데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자, 지금 여기가 되게 뭐한 거야? 딱 짜여져 있는 거지. 변하지 않는 그런 미팅인 거지. 자, 여기에 어떤 딱 짜여져 있고 변하지 않고 절대로 조정되지 않는 미팅과 관련된 말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Because the CEO has eliminated the mental cost involved in planning the meeting or thinking about who will or won't be there. 자, 왜냐하면 이 CEO가 없애버린 거야. 자, 정신적인 비용이야. 네? 뭐뭐에 포함되어진. 자, 그 미팅을 계획하는 것에 관련되어진 정신적인 비용을 아예 없애버린 거야. 자, all로 됐으니까, 혹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자, 얘가 2번이 되겠고, 그지? 얘가 1번이 되겠지? 그지? 누가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언제 이 미팅을 계획하고, 누가 참석하고 참석 안 할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미 다 짜여져 있단 말이야. 그지? People can focus on creative problem solving. 사람들은, 자,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뭐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어쨌든 지금 지루해 보이지만 뭐라는 말이야? 이점이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답은 소비자의 complaint, 비판, regular meeting, 규칙적인 미팅, traveling experiences, 여행의 경험들, flexible working hours. flexible 하면 뭐야? 유연한 이거지? 융통성 있는 근무 시간들. 자, 그다음에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뭔지 알지? 그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는 자극들이지, 그지? 어쨌든 뭐 돈이 되지 주로 돈이나 선물. 자, 여기서는 이거 뭐야? 정기적인 미팅들인 거지. 오케이? 자, when meeting someone in person,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body language experts say, body language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That smiling can portray confidence and warmth. 자, 미소가 나 보여줄 수 있다고. 뭐를? 자신감과 따뜻함, 온정. Online, however, 그러나, 온라인에서 smiley faces could be doing some serious damage. 자,
웃는 얼굴들은 어떤 심각한 데미지를 유발할 수 있어요. To your career, 너의 경력에. In a new study, researchers found 자, 온라인에서 웃는 얼굴을 보이는 것은 뭐다? 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지? 자, 여기서 그런 내용 들어가겠네, 그지? Using smiley faces가 나쁘단 얘기가 들어가겠지, 그지? 그거를 찾으면 되겠어. 자, the study says contrary to actual smiles, 자, 실제 웃음과는 달리 smileys do not increase. Smileys는 뭐야? 뭐 이런 거 이런 거지, 그지? 웃는 얼굴 아니면 이모티콘 뭐 이런 거, 그지? 자, 이렇게 이거 웃는 거 맞지? 자, 이런 것들을 do not increase perceptions of warmth and actually decreases perceptions of competence. 자, 이게 어떤 따뜻함의 어떤 perception 뭐야? 지각, 따뜻함에 대한 지각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에 대한 아니면 컴피턴스는 뭐야? 경쟁, 그지? 경쟁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경쟁, 경쟁의 어떤 경쟁력에 지각을 뭐 감소시킨다 말이야. 자, 이런 걸 남발하면 아, 저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네, 그지? 이런 느낌을 준다 말이야. The report also explains 그 연구는 또한 설명해줘요. Perceptions of low competence. 자, 낮은 competence 뭐야? 경쟁력의 개념들은 in turn 그 대가로 lessened. 자, 뭐죠? 감소시켜. Information sharing 뭐를 정보의 공유를. Chances are 뭐할 확률이 높다 이런 뜻이야. If you are including a smiley face in an email for work, 자, 직장에서의 이메일 안에 smiley face를 포함시키면, the last thing you want is for your coworker to think that you are so inadequate. 네가 원하는 마지막,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뭐냐? 네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거라는 건 뭐야? 네가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지, 그지? 네가 원하지 않는 상황은 뭐냐면 너의 코워커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네, 네가 너무나 inadequate 하면 뭐야? 부적절하다. So inadequate, 부적절해. That they choose not to share information with you. 걔네들은 자 선택해. 너와 뭐를 나누지 않기를 정보를 나누지 않기를 선택한다. 여기 보면 for A to B인 거지? 그지? A가 B 하는 것, 그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란 말이야, 그지?